이 허기짐을 채우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마시고 씹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말에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음이 허전하다, 속이 허하다, 배가 허기진다. 떠오르는 느낌이 있죠. 막 마음도 허하고, 뭐 속도 허기지고 이러면 당연히 채우고 싶어 하죠. 허기지고 허한 느낌의 시작점은요, 바로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그래서 이 목구멍으로 뭔가 넘어가는 걸 원합니다. 실제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갈증이 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구분을 잘 못합니다. 빨리 이 목구멍으로, 이 문으로 뭔가가 통과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마시고 씹는 거죠. 이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게 바로 술자리입니다. 술술 넘어간다고 해서 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목구멍으로 막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술이라는 걸 목구멍으로 막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로는 씹어야 제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씹습니다. 씹어요. 씹어서 또 목구멍으로 넘기죠. 이 허기짐을 채우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마시고 씹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풀리기는 풀려요. 막 목구멍으로 뭘막 넘기고, 그 다음에 막 치아로 씹고, 그리고 말로 뱉어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예, 소리를 이렇게 뿜어내는 걸로 그 허함을 채우죠. 그런데 이렇게 채워지는 거는요, 그 순간에는 이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속을 채우는 거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 허함이 궁극적으로 채워지질 않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이 에너지가 흩어지다 못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습관적인 소화 불량에, 그리고 정서가 불안함이 가시지를 않는,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의 이 시작이 뭐냐면은, 바로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걸로만 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감각이 거기에만 치우쳐 있을 때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까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허함을 채우는 방식의 변화가 정말로 필요한데요. 이 허함을 채울 수 있는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로 여기 아랫배에 있는데요. 여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게 허함을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가지고 몸의 온도를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도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이 아랫배를 움직여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아랫배가 따뜻해진 사람은요, 식탐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은요, 이 식탐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식탐이 많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조절해야지, 조절해야지 하는데 정말로 잘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의지가 약한가 보다. 아니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요. 방법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데 쓰면 됩니다. 그러면 식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이 식탐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절대로 약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분명히 느끼고 깨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식탐이 조절이 되는 사람이구나. 예, 그 자신감은요, 따뜻한 아랫배의 열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스스로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될수 있을 거예요.